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7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조현경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에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동차 GS 모의고사반을 들었던 것이 효율적인 합격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학과나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고 본과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졸업 이후 직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세무와 회계 쪽을 접하게 되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정도로만 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보았는데 그 이후에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세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로 공부를 해서 나만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동차를 목표로 3월부터 준비해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였고 2020년에는 8월 정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으니 약 1년 정도의 수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합격 노하우는 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에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동차 GS 모의고사반을 들었던 것이 효율적인 합격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 당연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직장을 다니다가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라 오랜만에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하루를 온전히 제가 공부하는 스케줄에 맞춰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학습 플래너 등을 활용하여 공부 계획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에게는 정말 세세한 법령을 알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답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한 공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회독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그 회독 수를 늘리는 과정이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차 GS 주말반을 들으면서 전범위를 훑는 공부를 하고 싶었고 전 과목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직접 채점도 해주시니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공부하기 좋을 것이라 판단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실전과 같은 시험 시간으로 인해서 따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었고 시험을 본 후 그 다음 주에 바로 석차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경쟁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각각 시험마다 채점도 해주시고 직접 점수를 매겨주셨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은 실무 사례를 들어 정확한 이해를 돕는 강의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원재훈 교수님이 직접 문제를 만드셔서 문제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 시험과 근접하여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추상적이었던 세법학이 구체적으로 와닿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답안 쓰는 방법부터 해서 세법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정윤동 교수님의 재무에게는 단계별로 진화하는 맞춤 교육입니다. 재무에게 정윤동 교수님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딱 시험에 나올 만한 사이즈로 문제 구성을 해주셔서 모의고사 전에 예습과 이후에 복습을 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엄윤 교수님의 원가관리 회계는 기본에 중점을 둔 심플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원가관리 회계는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엄윤 교수님의 동차 GS 모의고사 문제는 원가관리 회계 공부에 대한 부족한 점을 되짚어보며 공부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은혁 교수님의 세무회계는 적절한 난이도의 컴팩트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는 자잘한 법령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의 유은혁 교수님은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조정하지 않으시면서 실제 시험에 대비하여 문제를 출제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 기본서는 글씨가 크고 가독성이 좋아서 개별 조문을 체계적으로 외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윤동 교수님의 해커스 세무사 IFRS 재무회계 연습서는 난이도별로 문제가 나뉘어져 있어서 기초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재무회계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은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부하러 가기 굉장히 좋았고 건물 내부도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른 후엔 밥을 먹기도 좋아서
우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이나 집 앞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주말마다 해커스 학원으로 오면서 나들이 가는 느낌도 들었고 주말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풀지 않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수험생들 각자의 학습 방법과 환경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합격 방법을 좇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에 맞는 성과는 분명히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